하나 둘 셋 위에 임팩트.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리더 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웅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재엽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런 기존 곡들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유럽만을 위해서 또 굉장히 또 저희가 큐시트를 열심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또 유럽 팬분들께서 저희의 또 이제 무대를 처음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매력에 좀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런 단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좋은 점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뭐 큐시트를 짜는 일조차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무대에서는 또 좋은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냥 스트레스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했을 때 이제 공연을 할 때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할 때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대에서 펼쳐질 때 저희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풀리지 않나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이 뭐 어디까지 말을 했느냐. 단점은 무섭다 이거. 어? 무서워. 단점은 상이가 좀 취하면 너무 건드려요 저를. 상이가 사람 사람을 귀찮게 해요. 아 네. 뭔지 알지.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해서. 안 좋아하면 안 그런 거. 좋아하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장점은 야 이거 참 장점은 상이가 굉장히 팀에 있어서. 뭐라지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좀 팀을 좀 공연 전에 좀 높은 텐션으로 공연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네 파이팅을 준다. 네 좋네요. 네 오케이. 자 태호 형의 단점은 사람이 너무 좋다는 게 단점인데 왜냐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너무 사람이 굉장히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단점이에요. 아니요 단점.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또 이제 그만큼 정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되게 따뜻한 항상 따뜻한 그런 그쵸. 성품을 지닌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안이는 이제 자상하죠. 자상하고 그리고 좀 든든하고 세세하게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 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리더이다 보니까 또 멤버들을 좀 잘 챙기고 하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단점. 안돼서 자요 자꾸 안돼서 무서워 자꾸 머리만 대면 네. 사람 착하게 살려요. 이게 진짜 무섭네 이게 점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가끔씩 조금 소심해질 때가 있는데 아, 그럼 당연히 네 그거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더 좀 대담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웅재의 장점은 뭐죠? 웅재의 장점은 아 단점부터 할게요. 네. 단점은 약간 깡? 굉장히 깡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간 그런 뭔가 갈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거기에 또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깡이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것 같고 장점은 끼인 것 같아요. 끼. 저희가 이제 음악방송을 볼 때 보면 감독님들 웅재는 끼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무대 아래서도 그렇고 굉장히 끼 있는 모습이 많다 해서 끼와 까고 있습니다. 좋네요. 재업이 형은 일단 장점은 굉장히 탤런트가 많고 뭔가 재능이 되게 많아요. 여러 분야 쪽으로도 그리고 되게 이렇게 냉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한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는 봅니다.
저는 봐요. 네. 저도 단점은 한숨을 많이 쉬어요. 한숨 한 번만 쉬어주면 안 돼요. 이게 네. 단점이죠. 옆에 있으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지금 음악 방송이 저희가 사실은 폴란드 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또 그 방송에 있는 임팩트의 모습과 공연장에 있는 임팩트 모습은 정말 180도 다죠. 같은 사람들 마주 할 정도로 굉장히 더 진지하고 또 무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지만 텐션이 높고 오시는 분들 모두 다 재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꼭 재밌는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폴란드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꼭 이번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 둘, 셋. 고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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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치에.